2023년 50여 개의 고시원을 쉬지 않고 둘러봤어요. 따져보니 거의 일주일에 한 군데씩 방문했었네요. 수많은 고시원 중 두 눈이 휘둥그레지던 곳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개성 만점 고시원 베스트 3. 개성 만점 고시원 첫 번째는 오뚜기 3분 요리를 제공하는 잔잔하우스 부천점입니다. 부천 최고의 상권 중 하나인 신중동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잔잔하우스는 원장님이 직접 손보시고 다듬으셔서 문을 열게 된 신상 고시원인데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주방 인심으로 개성 만점 고시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의 주방엔 각종 양념들과 라면, 빵, 잼과 땅콩버터, 잡곡햇반까지 배고플 일 없이 인심이 가득가득합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오뚜기 3분 요리 3종 제공입니다. 대단하다. 쌀과 라면, 김치를 제공하는 고시원은 많지만 이렇게 3분 요리 3종으로 매 끼니를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고시원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출출할 땐 바삭한 토스트와 잼, 커피로 간단한 브런치까지. 잔잔하우스 부천 팽이라 흥. 이 잔잔한 행복 어떻게 할 거야? 개성 만점 고시원 두 번째는 무려 요가룸이 있는 여성 전용 고시원 잠실 베러스테이입니다. 2호선 잠실 세내역과 9호선 삼전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대단지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여성 전용 공간인 만큼 삼중의 철저한 보안과 감성이 느껴지는 각종 시설들이 안정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중에 정말 놀라운 공간이 숨어있었는데요. 바로 공용 공간 옆에 깜찍하게 숨어있던 요가실이랍니다. 그럴싸한데? 요가실이 있는 고시원이라니? 몸이 찌뿌둥할 땐 폼롤러와 함께 스트레칭 어떠세요? 왠지 몸이 더 아파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감성과 개성을 모두 갖춘 잠실 세내역 베러스테이 많이 찾아주세요.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집 베러스테이. 개성 만점 고시원 대망의 세 번째는 뚜껑이 열리는 부산의 고시원 로라스테이입니다. 보다보다 다니다 보다 보니 이제는 천장이 열리는 고시원을 만나게 되었네요. 입실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라 라는 뜻으로 공간에 이름을 만들었다는 로라스테이. 원격 온습도 제어 시스템, 뽀득뽀득하던 바닥, 그리고 구석구석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쓰신 게 눈에 보이던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그중 정말 놀라웠던 부분은 최신식 주방 아니고요, 탁 트인 백화점 뷰 아니고요, 라면 12종 이건 좀 대단하긴 했는데 아니고요, 바로 개폐형 천장을 갖춘 루프탑 라운지였습니다. 대단하다. 뚜껑이 열렸어. 막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건 직접 보셔야 해요. 열린 공간으로 부산 서면의 하늘을 만나보세요. 조명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내시는 동안 기분을 잠시나마 환기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셨습니다. 서면은 부산의 핵심 상권으로도 유명하지만 주변에 수많은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로라스테이를 찾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립생활 앱으로 입실 문의와 결제를 받고 있다고 하시니 3D룸 투어로 둘러보시고 계약을 서두르세요. 앱에서 결제하면 받을 수 있는 쿠폰과 혜택도 꼭 챙기셔서 들어오실 때 월세도 아껴보세요. 지금까지 2023년 방문했던 고시원 중 가장 개성 넘치던 고시원 세 군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원장님의 마음이 이런 개성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멋진 공간에서 만나요. 안녕!